이제부터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폭력 사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 내리고 가해자 학생부에 징계 사실이 기록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9단계의 처벌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봐줬는데 또 폭력을 저지르면 예전에 지워준 내용까지 한꺼번에 다 기록해서 재발이나 상습적인 폭력은 엄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폭력이면 다 같은 폭력이지 가볍고 무거운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에 교육부는 한 번의 사건으로 문제야 라는 꼬리표가 붙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학교는 처벌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인데 서로 사과하거나 봉사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까지 너는 가해자야! 라는 낙인을 찍는 게 비교육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학생부 비중이 대학 진학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두고 학생들 간의 법적 소송이 늘어난 점도 제도 개선의 이유가 됐다고 해요. 아니 그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폭력의 무게를 결정할 거냐 라는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도 개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해요. 악용될 여지가 있다. 개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새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 딸기 덕후는 너무 행복합니다. 커피 사러 카페 갔더니 딸기 시즌 메뉴가 더 많고요. 편의점 갔더니 샌드위치 안에도 딸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빵집 가도 딸기가 그득그득하고요. 고급 호텔에서도 딸기 뷔페하잖아요. 근데 또 딸기 상품이 나왔다 하면 판매 1위에 대박을 친다네요. 이 정도로 인기 있는 이유 뭘까요? 일단 요즘 딸기 예전보다 진짜로 더 맛있대요.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딸기 8알 이상이 일본에서 온 종이었는데요. 지금은 새로 개발된 우리나라 품종 서향으로 대부분 바뀌었어요. 요게 맛도 더 달달해졌고요. 일본에 로열티 안 줘도 되니까 가격도 저렴해진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이 딸기가 한 비주얼 하잖아요. 인증샷 찍고 업로드하는 SNS 트렌드의 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찍심이라고 하는데요. 딸기는 색깔도 예쁘고 빵이나 치즈, 아이스크림에 얹으면 더 먹음직스럽죠. 왜 이런 거 보고 사진 찍으려고 카페 간 적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찍심을 노린 외식업계 마케팅 계속될 것 같다네요. 아 딸기 이야기하니까 딸기 먹고 싶어지네요. 이달 초 게임 시장에 아주 뜨끈한 핫 매물이 올라왔어요. 바로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인데요. 던파, 서든, 카트라이더 유저들은 내가 하던 게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현질한 아이템 날아가는 건 아닌지 아주 멘붕에 빠졌더랬죠. 심지어 예상 매각가만 최소 10조 원인 거대한 몸값 때문인지 해외 대형 게임사들만 눈독을 들여온 탓에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 여론까지 들끓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번 주 카카오와 넷마블 두 국내 업체가 쩐의 전쟁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카오는 다각도에서 검토 중임을 넷마블은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특히 카카오가 인수에 참여할 경우 국내 최대 게임 플랫폼과 게임사가 만나게 되는 거니까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건데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카카오의 경우 시가총액이 약 8조 5천억 원, 현금성 자산 역시 약 1조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아무리 과감한 M&A로 몸집을 불려왔다지만 단독 인수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넷마블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카카오의 2대 주주, 넷마블의 3대 주주이자 중국의 공룡 기업인 텐센트와 연합하거나 국내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설이 들려오고 있어요. 과연 알짜 기업은 누가 차지할 것인지 오는 2월 중순에 예비 입찰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유저분들 함께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연휴 시작이에요. 연휴에도 일사일포 함께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